중단됐던 명인전이 재개되면서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사제 간의 특별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명인전 역대 우승자 명단 한번 보실까요? 자, 앞으로 가서 1기부터 보시면 조남철 선생님이 1기, 그리고 2기가 다시 김국수님, 그리고 다시 3기가 조남철 선생님이 든 다음에 이 유명한 조남철 선생님을 대상으로 4기 때 서봉수 구단, 당시에는 이제 2단이었습니다. 도전자가 될 때는 초단이었다가 타이틀을 탈 때는 2단이 됐는데요. 조남철 선생님을 이기면서 2단의 타이틀 보유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1, 2, 3, 4, 5, 아, 5번을 우승했군요. 5번을 우승하면서 서명인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죠. 다른 분들은 국수를 한 번이라도 따면은 서국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서명인님이라는 표현이 우리 입에 딱 달라붙죠. 그 다음에 뺏겼다가 다시 뺏었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수님이 이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타이틀을 많이 땄는데 그 위로 이창호 구단이 1, 2, 3, 4, 5, 6, 6번 6연패를 또 하고요. 그리고 또 조국순이 한번 뺏은 다음에 또 이창호 구단이 또다시 1, 2, 3, 4, 5, 6, 6연패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두 번 한 다음에 이창호 구단이 또 우승했어요. 이렇게 이창호 구단이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 대회에 이창호 구단이 총 13번 우승했고요. 조국순님이 12번 우승했습니다. 서명희님 총 7번 했고요. 이세돌 구단도 4번 했습니다. 마지막 이세돌 구단이 우승한 게 20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타이틀 시작했을 때고요. 타이틀을 땄을 때는 2016년 1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는 5년 만에 기전이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즉 마지막 명인이 이세돌이었는데 이 이세돌 구단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도 타이틀 보유자 없이 처음부터 올해 새로 뽑아서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선 시작하기 앞서 이번에 특별대국이 펼쳐지는 건데요. 이 특별대국에서 사제 간의 대결, 멋진 대결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창호 구단이 흑번이에요. 얼마 전에 그 농심배 특별 이벤트 대회 있었죠. 한중일 원로 시니어 대회처럼 했던 대회에서 조국수님이 중국의 창하오, 일본의 요다노리모토를 다 이겼는데 이창호 구단은 모두 패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수님이 지금은 더 센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왔는데 또 바둑은 상대전적이라는 게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조국수님한테 천적이 바로 이창호 구단이죠. 그래서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내 랭킹은 조국수님이 랭킹이 앞선 거로 발표됐다가 한국기원에서 오늘 점수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갖고 수정돼서 이창호 구단이 아직은 조국수님보다 높은 거로 나옵니다. 다만 고레이팅즈 점수는 아직도 조국수님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이 초반에 여기까지 보시면 인공지능 같은 정석 없었죠. 3-3에 들어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완전 인간적인 바둑으로, 즉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나는 바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의 풍경이라 올드팬들, 예, 저 같은 사람들 아주 반갑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한테 분수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오른쪽 받아주지 말고 하변을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이 들어오면, 흑이 여기 쳐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두면 된다는 거죠. 위는 어떻게든 깎아도 받아주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인공지능 얘기고 우리 인간계에서는 원래는 붙이면 젖혀라거든요. 붙이면 젖혀라. 이거 오랫동안 배워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수님이 요즘 인공지능 공부 조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공도 아니고 바람 바둑도 아닌 중간쯤 애매하게 이렇게 호구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간쯤 되는, 중간 정도 되는 수를 선택했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변에 이렇게 다가온 수가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괜찮은 수였습니다. 여기서 백은 이렇게 원래 나가야 돼요. 이렇게 받으면 계속 나가는 식으로 둬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쪽을 안 받기는 좀 뭐하죠. 흙이 안 받고 이쪽을 둔다면 이거 뚫리잖아요.
요 귀도 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받는 게 정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붙였어요. 붙이면 젖혀라. 근데 어느 쪽이요? 지금은 공격한 거니까 안쪽 젖힘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형태를 보고, 아, 이거 보통 이렇게 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크기 좀 좋아 보이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했더니 인공지능이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좋은 수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 젖히라는 거예요. 위로 젖히는 게 정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라는 거죠. 이쪽을 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길 잃으라는 거죠. 참 이게 애매합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어디서 아래를 끊을 거고 어떤 때 위로 젖히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조국수님이 인공공부를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거 끊었을 때에도 밑으로 단수 치면 지금은 있는 게 너무 돌이 무거우니까 위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도구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보다 흙이 좀 두터워졌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불만이에요. 실전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것도 절대 선수죠? 이렇게 두고 오른쪽을 막으니까 흙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바둑이. 흙은 얇은 돌이 없고 약한 돌이 없습니다. 백은 요 돌이 좀 신경 쓰여요. 그러면 오른쪽을 위해서 이렇게 둬야 합니다. 이러면 흙은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이쪽에 두면 여기 틀어 막힙니다. 쌈짓 뜨면 지나니 대회로 나가라. 이런 바둑격언 있죠? 여기 틀어 막히면 백이 좋아요. 바로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 좌변을 둔다든가 했으면 이제 바둑이었습니다. 실전은 요걸 씌우고 이렇게 날짜를 뒀거든요. 여기서는 흙이 손을 빼도 돼요. 아까처럼 봉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흙도 괜찮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창호 구단이 얇은 걸 싫어하니까 이것도 받아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교환하고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백이 어디 손뺄수 있으면 손 빼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늘었을 때 백이 손 빼고 차라리 이쪽을 두는 것만 못했던 것 같아요. 두점 잡히면 그때 그냥 오른쪽을 두면 이게 난것 같습니다. 실전은 아 이거 너무 뼈 아파요. 지금 흙이 두텁거든요. 전반적으로 여기 곤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곤마 1, 곤마 2가 되면 그게 바로 양곤마죠. 계속 뛰어나가니까 상변을 지켰어요. 여기서 아 여기서 이창호 구단의 멋진 행마가 나오죠. 이 눈먹자. 이창호 구단 전성기 때 이런 수를 많이 둬서 이겼습니다. 인공지능은 여기다 두란 얘기 없어요. 인공지능이 좋은 수가 아니라 이창호 구단이 두는 이창호 구단 특유의 멋진 수입니다. 인공지능 얘기는 오늘 가급적 아주 나쁜 수가 아니면 인공지능보단 사람의 멋진 수 얘기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 대국의 주인공이 조훈현, 이창호. 거의 신급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씌워서 이 멋진 수로 하변의 백돌을 압박하니까 손을 빼도 잘 잡히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100%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좀 찝찝하죠. 그럼 어떻게 둘까 했는데 요거 하나를 두고 이걸로 이제 살았다. 그러고서 둡니다. 잡히지는 않는데 손을 빼는 건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조국수님이 계속 손을 가일수를 합니다. 가일수하면 이제 살았죠. 그런데 흙이 손을 잡고 여길 두니까 이게 철벽인데 흙이 한칸 뜨니까 이제 이 백에 대마가 또 곧바로 몰리게 된 거예요. 이거 피곤하게 됐죠. 상변을 일단 챙겨놓고 거기를 당하면 이제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거 수습에 그 승부를 걸었는데 여기에서 상변 다가오고 들여다보고 여기 붙였을 때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좀 시간이 있었는데 놀라운 수읽기를 합니다. 여기 쳐들어가고요. 이거 원래는 요렇게 받는 게 정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거를 그냥 젖혀서 2단 젖혔더니 보통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지금도 이렇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이게 정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흙의 승률이 꽤 높아요. 상변에 흙집이 꽤 늘어나면서 흙의 승률이 꽤 높습니다. 백은 다른 방법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장고를 하더니 뜻밖에도 여기를 끊는 수를 구사합니다. 있고 젖혀서 중앙을 선수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철벽을 쌓은 다음에 이 백대마를 공격하겠다는 작전을 세운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발상인데요. 일단 단수 치고 빠져서 요 흑돌은 사석 작전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르게 두는 거는 안 되니까 백도 일단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 젖히고 상병을 단수 쳤어요. 이게 올바른 수순이에요. 다음 그냥 있는 거는 백이 살고 난 다음에 요 흑대마만 패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져도 패니까 요런 패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흑이 너무 불리하죠. 여기 끊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단수를 치는 건데 이때 원래는 여길 붙여야 돼요. 껴붙이면 단수치고 패로 받고요. 패끌을 딸 때 이 하변에 건너붙이는 패감을 썼어야 합니다. 이걸 받아주면 그 흙은 패감이 없어요.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거 땄을 때 패감이 없습니다. 여기가 돌파되면 귀도 죽고 이대마도 살아서 흙이 좀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건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이렇게 따고요. 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양패로 잡은 건데 이 하변에 다 잡힌 게 굉장히 커요. 흙은 이제 여기 맞고 이 돌을 공격하러 오겠지만 이걸 따내면 양패로 잡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에서 집 모양이 있으니까 패를 못 버틴다면 이 백대마도 잡힐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 아래는 백이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살았고요. 물론 이쪽에서는 흑이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진행됐으면 거의 5대5예요. 즉 이창호 구단의 이 사석 작전을 통해서 이걸 잡으러 가는 수는 굉장히 놀라운 작전이었지만 백이 제대로 받았으면 잘 안 되는 수였습니다. 실전은 요 단수를 쳤을 때 2였거든요. 2으니까 문제가 됐어요. 단수를 쳐요. 이거 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요 단수를 치고 귀를 버리고 요 따내는 거 선수라면 여기가 엄청나게 두텁죠. 요 따내는 게 선수입니다. 절대 선수예요. 그걸 발판으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서 이쪽에 파워한 다음에 여길 차단해서 이 백대마를 잡으러 간 겁니다. 이게 놀라운 작전이라서요. 이게 사실 원래 정확하게 하면은 잘 못 삽니다. 백이 살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끊고 늘고 뒀는데 이거 선수고요. 여기 있고 여기 뒀을 때 요거 하나 들여다보고요. 요거 선수 했을 때 요거 두 점 잡고 두다간 이쪽이 잡히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니까 백대마가 죽었어요. 여기 이어야죠. 여기 가서 집이 안 납니다. 흙은 사는 수가 나와요. 그럼 백이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집이 안 나거든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일단 요렇게 한 집 내자 하는 거는 단수를 쳐서 파워해서 안 됩니다. 이거 나오면 그냥 늘어요. 나오면 그냥 늡니다. 여기 이으면 차단 안 돼요. 그냥 잡히는 거죠. 여기는 아무 수도 없어요. 아래쪽은 끊어도 단수 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모양 예쁘게 요렇게 두는 건 어떨까? 이걸 받아주면 요렇게 둬서 탈출과 여기 두집 내는 걸 맛보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아 요렇게 막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주지를 않아요. 백이 1로 두면 여기를 그냥 단수 쳐버립니다. 이거 두 점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대략 이곳 한 칸 뛰면 역시 두 집이 안 나요. 한 집밖에 안 납니다. 이게 다 안 된다고 보고 조국수님 여기를 붙였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단수를 치고 넣은 다음에 한 칸 뛰니까 역시 두 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좌변을 한번 해봐요. 좌변에 뭐가 있나. 이거 일단 젖히는 건요. 이렇게 둬요. 끼워 이어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으면 여기를 연결하는 수와 이쪽을 두는 게 맞보기입니다.
이렇게 차단하면 넘어가요. 여기를 차단하면 연결합니다. 이 흙이 살아있으면 이 백이 그냥 죽은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막았는데 이 빠졌을 때 자체로 사는 거 연결하는 게 맛보기예요. 여기를 끊었더니 요거 하나 해놓고 요쪽이 조금 연관성이 있거든요. 빠져서 살았어요. 막 이렇게 둘 때 호구 치면 잡으러 오는 파워가 안 됩니다. 이렇게 끊으면 예, 요게 한 집에서 한 집 두 집 살아 있습니다. 자, 이게 살아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뒀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이 젖혔을 때 흙이 이렇게 됐으면 다 죽었습니다. 이 백대만 다 죽었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데를 둬도 이게 선수니까 이렇게 두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받으면 그만입니다. 여기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수상전이 안 되죠?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쪽은. 그러면 잡을 수 있었던 건데 2차보단 약간 착각해서 이걸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 치받는 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치받아서 지금은 여기를 이으면요. 여기 두고 끊을 때 두루 꽉 메우면 요 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는 아까는 이렇게 두는 게 있었는데 받아주지 않고 지금 이쪽 나와서 넉점이 잡힙니다. 이거는 큰일 나죠. 이거는 흙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 실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연결하고요. 그때 따라 나옵니다. 백이 최선을 둔다면 요걸 따라 나오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연결은 또 위험하니까 요렇게 연결합니다. 따고요. 여기를 연결해요. 그러면 오른쪽을 이렇게 치중을 하면 이 백돌이 잡혔어요. 그럼 백도 살아야죠. 그리고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를 연결하면 단수 치고 한 점 따야 되거든요. 여기 단수 쳐요. 연결합니다. 그럼 이 백대 막아야지 덜 살았죠. 살려면 여기에 두고 이렇게 막으면 살긴 살았어요. 자, 이거 둬도 이렇게 되면 살았습니다. 치중을 하면 잡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귀 쪽이 이 흑대마가 못 살아서 여기 빠져 있으면 이거 위험해서 못 잡으러 갑니다. 못 잡으러 가는데 이제는 여기도 한 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여기까지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을 괴롭히는 게 있고 이 돌을 잡았죠. 이거는 흑이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아까 이 장면이 됐을 때 이대마가 살아도 많이 진다. 이걸 파악하고 조국 스님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제자가 이겨야죠. 청출하라 합니다. 예. 이벤트 대국 그렇게 승부에 민감한 그런 바둑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겨도 좋은 바둑, 예. 그런 이벤트 바둑, 오랜만에 멋진 바둑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